병아리 갑니다. 자 여러분들 병아리 자고 일어나면 닭 된대. 몽키타임님 것 같습니다. 룰렛님 것 같고요. 병아리가요 자고 일어나면 닭 된다고 그랬어. 가젤도 된다. 쩐다. 병아리 꾸요꾸요님 것 같습니다. 내볼 때 병아리 다음은 토끼야. 토끼가 병아리의 대형 도전을 클리어하면 구입 가능이래요. 병아리 먼저 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병아리예요. 이렇게 해도 날아다닌다고요? 우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죠. 평소에도 이렇게 부스터를 켜고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종종이 있네. 엄마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엄마라고 불러드는 게 좋아요. 우리들은 어차피 닭대가리라서 잘 모르니까요. 서로가 누구인지 누구 엄마인지 애매미도 몰라보고 그런 게 우리 여기 원래 닭들은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삐약삐약 저쪽에 먹이 좀 먹고 갈까? 자 어 버섯! 버섯은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줘요. 400씩이나 준다고요? 어 랭크업! 베테랑이 됐죠? 전 이미 베테랑 병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가자. 병아리도 버섯 먹어요. 병아리 버섯 먹는 거 못 보셨구나. 병아리 버섯 완전 맛있게 먹어요. 먹는 거 지금 방금 보셨죠? 일단 번식을 빨리 해야겠네요. 자고 일어나면 닭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깃털이 왜 이 점프 뛸 때 점프 뛰고 나서 깃털 빠지는 게 참 깃털이 왜 빠지는 거야 도대체. 20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라. 버섯 한 개를 포식하라. 아 저 뭐 이미 버섯 먹었는데. 아 진정을. 어 이미 버섯 먹었는데. 자 삐약삐약 잠깐만요. 도전 과제부터 확인할까요? 그 12화 교회로 가야 되고 그리고 토끼의 보스를 찾아라. 토끼만 딱 보면 되겠네요. 야 이게 S급도 있구나. 야 S급은 힘들겠다. 시부야 교회는 굉장히 먼 곳인데 먹이 좀 먹고 가요. 2000칼로리 이상 섭취해야 되니까요. 근데 육식동물 안 나오니까 좋다. 잠깐만 2000칼로리 이상은 진짜 큰 거 아니야? 200칼로리 이상이었나? 자고 있는 거예요 토끼 아저씨들은요. 주일륜인 것 같습니다. 저 양반들도 우리랑 머리 삐까삐까해요. 그래서 어디가 지금 이런 풀숲에서 자면 될 텐데 꼭 저렇게 대낮에 햇빛 받겠다고 저기서 자다가 저번에 늑대한테 잡아먹히는 것도 봤다고요? 자 이쪽에서도 식물도 먹어주고 어 시간도 되게 천천히 가요? 이단 점프로 지나갈 수 있나? 아 못 지나가 병아리들끼리 한번 일기톨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기톨! 하하우! 내가 바로 병아리의 왕이야 임마! 새끼미님 오세요. 어 뭐야! 어 병아리들 왜 이래! 어! 어차 자식들아! 야 어디서 다골빵이야 이놈들이! 야 죽을래 이놈들아! 야! 야 이 나와버린 내 거라고! 어차! 한 마리 남았다! 오! 강력한데? 오 됐어 다 잡았다. 아우 지나가던 양아치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 좀 했습니다. 크트님 같습니다. 네. 요즘 이 시부야 밤거리가 루즈진 거예요. 시부야 밤거리가 양아치들로 극성이네요. 저런 엇나간 병아리들. 루엘님 고마워요 루엘님. 감사합니다 루엘님. 저런 엇나간 병아리들 때문에 우리 착한 병아리들까지도 욕을 같이 싸잡혀서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아 걱정입니다 진짜. 수준과제 리스트. 버섯 한 개 포식 2000칼로리 이상 섭취. 시부야 교회로 가라? 어 굉장히 힘든데? 그래야지 토끼가 나오는 거죠? 시부야 교회로 먼저 가자. 양아치 사냥꾼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자고 일어나자. 자고 일어나서 닭으로 변신하자. 네. 클리어했어? 버섯 하나 버섯이 있어야지 먹지. 근데 아까 버섯을 이미 먹었거든. 네 자고 일어나서 번식해야 될 것 같아요. 세겸이님 것 같습니다. 삐약삐약 동네 깡패 도둑님 뭐예요? 어쨌든 동네의 날라리 병아리들을 다 해치운 게 참 보람차네요. 이 구역을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1등 병아리님 고맙습니다. 동물들이 편안하게 행복한 잠을 잘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난폭한 병아리들 때문에 토끼 아저씨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늘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또 있네. 저 뭐야 고양이가 자고 있는 거 저 뒤에서? 서머님 고맙습니다. 서머님 2000칼로리 이상을 언제 먹고 있냐 이걸. 야 보스 됐어. 병아리의 보스. 이 상태로 자고 일어나면 보스 닭이 되는 건가?
일단 자고 일어나 봅시다. 잠들 텐데. 밤 돼도 괜찮아요. 아니다. 병리막 침팬지님 왔습니다. 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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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이거 뭐야? 야, 자고 일어났더니 당이 됐어. 좋아. 난 한층 더 성장했다. 내가 바로 성장했어. 1등급답이야. 보스급답. 나이스. 상금 한컷 대박이야. 대박이군. 대박이야. 야, 상금 한컷이야. 완전 세네. 이게 왼쪽이야. 야, 가자. 상금 한컷 완전 빨라요. 네. 속도도 빨라. 왁 부의 춤을 추며 달아갑니다. 왁 원래 닭들도 엉덩이 냄새 맡아요? 아, 근데 밤이 됐어, 진짜, 젠장한. 야, 가자! 야, 이게 병아리 군단. 야, 이게 바로 병아리 군단이야! 다 따라와! 죽었어, 아주! 아주 걸리기만 해! 우리 무리 지었다, 야, 이제 닭들 숨어있네, 이 닭 아저씨. 야, 둘러싸! 야, 둘러싸! 야, 삐약! 야, 둘러싸! 맞아, 공포 분위기 조성해! 야, 공포 분위기! 빙글빙글. 닭 아저씨, 좋은 말로 할 때, 이 구역 세금 좀 내고 삽시다, 야, 가자! 야, 가자! 우리를 이길 자들은 없어. 이 구역은 우리가 완전 적세했다고. 이 나버리는 자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거지. 가자. 시부야 교회의 무기력증이 만연하대. 지금 무기력증은 뭐야 도대체? 다 잠자는 건가? 자, 이거 그러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단체로 닭 되는 건가? 닭 군단으로 변하는 건가? 너무 쫄겠다 그러면. 자, 우리 군단을 다 무서워하고 있어. 샌드 패블린인 것 같습니다. 야, 강백호 군단에 이어서 우리 병아리 군단은 정말 또 하나의 군단의 레전드로 남을 거라고. 가자, 먹을 게 너무 없다 근데. 야, 고양이야, 숨어! 야, 버려! 야, 뭐야, 한둥! 야, 한 번에 다 죽었어! 야, 샌드님 것 같습니다. 야, 병아리 진짜 아니, 몰려서 죽었어. 이게 뭐야! 아, 스플래시 데미지로 지금 다 죽었어, 지금. 버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난이도 진짜 쩌네. 스플래시 데미지 쩔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자, 우측 하나에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가젤로 가겠습니다, 가젤로. 가젤로 갈게요. 가젤로 가서, 유기농 목화님 고맙습니다. 레마졸린 고맙습니다, 레마졸린 고맙고요. SBH님 고맙습니다. 병아리 군단님 고맙고요. 체리님 고맙습니다. 체리님 고마워요. 가젤로 가겠습니다.